자, 지금 녹이오 제품은 녹만 깨끗하게 다 지워졌고요. 근데 기존 중성 녹제거제에 담궜던 거는 겉이 검게 착색이 된 게 보이실 겁니다. 관통돼서 잘 보이는 게 보이실 거고요. 이렇게 비추더라도 관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녹 때문에 골치다, 녹이 쓰는 게 너무 싫다, 녹을 지울 부분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각 다섯 분께 제가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급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녹제거의 신세계를 보여줄 제품 두 가지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국내 정우케미컬에서 출시한 중성 녹제거제 녹이오와 산성 녹제거제 녹이오 프로입니다. 녹제거제들이 다들 거기서 거기지 녹이 많이 쓴 부분은 어차피 다 못 지워주지 않나 라는 게 대부분의 생각이실 텐데요, 저도 원래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 녹이오와 녹이오 프로 제품을 쓰고 나서는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자, 처음으로 녹이오 제품입니다. 중성 녹제거제인데요, 먼저 실험에 사용할 녹슨 철파이프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시중에 흔히 파는 중성 녹제거제에, 다른 하나는 녹이오 제품에 넣어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시간을 두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24시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녹슨 샛덩어리를 넣었을 때부터 반응되는 모습부터 차이가 좀 났었던 부분이, 기존 중성 녹제거제의 경우 전체 다 이렇게 보랏빛 반응물로 색깔이 변했는 반면에 녹이오 제품의 경우 반응물이 밑으로 가라앉고 투명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불빛을 비추면 지금 녹이오는 불빛이 관통돼서 잘 보이는 게 보이실 거고요. 일반 기존 중성 녹제거제의 경우 이렇게 비추더라도 관통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됐을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꺼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자, 이게 지금 녹이오에 담궜던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일반 기존 중성 녹제거제에 담궜던 건데, 자, 여기서 녹이오 제품은 녹만 깨끗하게 다 지워졌고요, 근데 기존 중성 녹제거제에 담궜던 거는 겉이 검게 착색이 된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지금 녹이오의 첫 번째 특징이자 장점이거든요. 야, 저도 진짜 긴가민가 했었는데 정말 녹이 많이 쓴 샛파이프를 제가 담궈 놨었거든요. 근데 진짜 표면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기존 중성 녹제거제의 가장 큰 단점이 녹은 잘 제거가 되지만 보라색 반응물이 모재에다가 다시 달라붙는 이 착색 효과 때문에 불편한 점들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지금 녹만 제거가 되고 표면이 깨끗하게 된다라는 부분이 정말 메리트 있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았고요. 그리고 중성 녹제거제의 두 번째 특징이 어디에다가 뿌리더라도 내가 지금 녹이 쓸지 않은 다른 곳에 묻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부분인데요, 지금은 제가 녹이 많이 쓴 쇳덩어리를 용액에다가 담궜지만 만약에 지금 내가 녹을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 자동차나 이렇게 떼내기 어려운 공간에 있다면 스프레이 타입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였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제품을 구매하시면 뚜껑이 당긴 채로 오면서 스프레이 타입으로 쓸 수 있는 이 노즐과 철 브러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녹이오 제품을 가지고 분산을 시키면서도 여러 환경에서 사용을 해보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자동차 하부에 보시면 이렇게 녹이 쓴 곳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에 지금 녹이오 제품을 뿌린 다음에 일정 시간 기다리면 보라색 반응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철 브러쉬로 문질러주면 이렇게 지금 녹들이 제거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시 녹이오를 조금 더 뿌려주고요, 헹거나 마른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닦아도 녹이 엄청 두껍게 쓴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녹이 남아있는 모습인데, 이럴 경우에는 녹이오를 조금 더 분사한 다음에 휴지 같은 것들로 녹슨 부분에 대어줍니다. 그리고 휴지 위에다가 녹이오 제품을 계속해서 뿌리게 되면 또 보라색 반응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였던 휴지가 보라색으로 변할 때쯤 휴지를 떼주시고요, 다시 철 브러쉬로 조금만 더 문질러 주시면 거의 완벽하게 녹이 쓴 부분이 다 제거가 되더라고요. 자, 다음은 트럭 뒷부분의 발판입니다. 여기도 지금 보시면 녹이 많이 쓸어 있는데 이번에는 녹이오를 제가 뿌리고 나서요, 일부러 휴지를 먼저 대었습니다. 그리고 휴지 위에다가 다시 또 녹이오를 분사시키니까 휴지가 보라색으로 물드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제거가 되고 나서는 물로 세척을 해주고 나니까 이렇게 기존에 녹슬었던 부분이 완전히 제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휠도 보시면 이렇게 녹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녹이오 제품을 뿌리고 어느 정도 기다리면 지금 이렇게 보라색 반응물이 나올 때쯤 철 브러쉬로 문질러 줍니다. 그리고 녹이오를 조금 더 뿌리고요. 한 번 더 철 브러쉬로 문질러 주니까 거의 녹이 다 깨끗하게 제거되는 모습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트럭 하부와 트럭 뒤에 발판 그리고 트럭 휠까지 녹슨 부분을 제거해 보았습니다. 대충 이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좀 느낌이 오시죠? 이 지금 중성 녹제거제의 특징이 내가 지금 녹슨 부분이 아닌 다른 곳에 뭐 플라스틱이나 고무에 뿌려지더라도 그 부분을 삭게 한다던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구잡이로 뿌리더라도 녹슨 부분만 제거하기가 용이한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른 모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특징 때문에 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었었는데요. 대리석에도 제가 사용을 해보고 나서 놀랐습니다. 대리석 위에도 이렇게 물대처럼 녹대가 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도 지금 뿌리더라도 주변에 실리콘 작업이 되어 있는 곳에 묻더라도 영향은 주지 않으면서 대리석 위에 녹을 제거할 수 있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옥상에 바닥에 녹이 쓴 부분도 쉽게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장 외부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배수관에도 녹이 쓰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렇게 플라스틱 재질의 녹슨 부분조차도 너무나도 손쉽게 지워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중성 녹제거제 녹이오의 특징이 기존에 나와있던 중성 녹제거제와 다르게 보라색 반응물이 나오면서 녹을 제거해 주었지만 착색이 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지금 녹을 제거하려는 모재 이외에 다른 뭐 고무나 플라스틱 이런 부위에 닿더라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산성 제품의 녹이오 프로입니다. 녹이오 프로의 경우 모재 손상 최소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능은 또 어떻게 중요한지 실험을 통해서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죠. 시중에 산성 녹제거제와 녹이오 프로 제품에 동일하게 녹이 쓴 얇은 철판을 담그고 일정 시간을 둔 다음 꺼내서 확인을 해보면 녹이오 프로는 녹만 깨끗하게 제거가 된 반면 일반 산성 녹제거제의 경우 금속에 손상이 많이 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성 녹제거제이다 보니까 앞전에 녹이오 중성 녹제거제처럼 보라색 반응물이 나온다던가 이런 부분이 일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두꺼운 철판에 녹이 두껍게 심하게 생긴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일정 시간 담궈두게 될 경우 기존 중성 녹제거제와 다르게 우선 보라색 반응물이 나오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착색의 우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녹이 많이 제거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여기서 조금 더 도포를 한 다음에 철 브러쉬로 문지르고 나면 정말 두껍게 녹이 쓸었는 제품이었는데도 이렇게나 쉽게 녹을 제거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외에도 한번 보시면 이번에는 녹이 정말 많이 쓴 자물쇠를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두에 묵은 녹이 아니라 엄청 오랫동안 녹슬어 있는 제품이었는데요. 지금 이 자물쇠를 녹이오 프로 용액에다가 담그고요. 일정 시간 동안 기다려봤습니다. 대략 2시간 정도 경과한 다음에 지금 자물쇠를 꺼내보면요. 표면에 있는 녹들은 대부분 다 지워진 게 보입니다. 근데 지금 틈새나 아래쪽 이런 곳에는 미세하게 녹이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럴 경우에 들어있던 철 브러쉬로 다시 녹이오 프로를 뿌려주면서 조금 문질러주고 나서 보시면 이렇게 틈새 부분조차도 녹이 완전히 제거된 거를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대관해 보면 이 녹슨 부분을 내가 떼서 담글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똑같이 스프레이건으로 분사를 한 다음에 들어있던 철 브러쉬로 문질러주면서 또 분사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깨끗한 수건으로 닦아주고 나면은 이렇게 구리 황동도 깨끗하게 녹을 제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녹이오 프로 제품으로 여러가지 상황에서 녹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산성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녹이 제거되고 나서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본사의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요.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무려 1년 동안의 실험 데이터를 보내주셨는데요. 기존에 나와있던 일반 산성 녹제거제와 녹이오 프로 제품에다가 얇은 철판을 담그고 나서 시간을 두고 계속 지켜보았는데요. 한 달, 두 달, 세 달 차이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1년이 지나니까 일반 산성 녹제거 제품에 넣어두었던 철판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근데 녹이오 프로 제품에 넣었던 얇은 철판은 멀쩡했었거든요.
오늘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기존에 나와 있던 중성 녹제거제와 이 녹이오 제품의 차이와 그리고 기존 나와 있던 일반 산성 녹제거제와 이 녹이오 프로의 차이를 조금이나마 아시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가장 큰 기술이 녹을 제거하면서 반응 물질들이 착색이 되지 않고 그리고 산성 녹제거제의 경우 녹은 제거하면서 모재의 손상은 최소화시켜주는 이 부분이 핵심 기술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에 녹을 제거해야 되는 환경이 녹을 제거할 모재 이외에 플라스틱, 고무 이렇게 연한 모재들이 주변에 있어서 뿌려졌을 때 다른 모재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된다라는 상황이면 녹이오 중성 제품이 두루두루 사용하기에 좋을 것 같았고요. 만약에 내가 녹을 제거해야 될 상황이 딱 그 부분만 녹을 제거할 수 있다거나 조금 더 강력한 녹 제거를 원하시는 전문적으로 쓰실 분들에게는 이 녹이오 프로가 조금 더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녹이오 제품과 녹이오 프로 제품이 녹을 제거하고 나서 모재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시켜 준다고는 하지만 산성 제품인 이 녹이오 프로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녹이오 중성 제품도 녹을 제거할 때 일어나는 그 보라색 반응물이 산성 재질입니다. 그래서 꼭 녹을 제거하고 나서는 깨끗한 물로 세척을 해주시는 게 이상적인 방법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오랜 기간 동안 녹이 쓸지 않게 보관을 하기 위해서는 방청률을 한 번 더 도포하신 상태에서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녹이오 중성 제품의 경우 고온의 상황에서는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근데 반대로 녹이오 프로 제품은 40도가 넘는 고온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였고요. 그리고 녹이오 프로 제품이 조금 더 전문적이라고 느꼈는 부분이 지금 녹이오 프로 제품으로 녹을 제거하고 나면은 단기 녹 방지 막을 형성시켜 줍니다. 그래서 단순 녹만 제거하는 용도가 있는 게 아니라 녹을 제거하고 나서 그 부위에 막을 형성시켜 주어서 장기까지는 아니지만 3-4달 정도는 녹이 쓸지 않도록 녹 방지막을 형성시켜주는 효과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나 괜찮은 성능을 가졌는데 반해 금액도 너무 착하게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 녹이오 중성 제품 300ml가 철 브러쉬 포함, 스프레이 노즐 포함으로 7,000원대 정도밖에 하지 않았고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녹이오 프로 제품의 경우 500ml와 철 브러쉬, 스프레이 노즐 포함 12,000원 정도 선에 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국내 정오 케미컬에서 출시한 녹이오 제품과 녹이오 프로 녹제거제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장마철만 되면 내가 사용하는 장비나 제품들이 녹이 쓰는 것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해결책이 되어줄 것 같았고요. 그리고 공장이나 현장 할 것 없이 어디든 녹이 쓴 곳이라면 충분히 녹제거가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을 하면서 느꼈는 부분이 녹이 쓴 부분을 녹제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녹을 제거하고 나서 물로 세척해주고 방청률을 도포해서 더 이상 녹이 쓸지 않도록 잘 유지를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좀 더 놀라웠던 부분은 이 제품이 국내에서 개발하고 만들어지는 제품이었는데요. 혹시나 사용을 하다가 몸에 묻거나 튀더라도 물로 그냥 세척만 해주면 괜찮아지는 제품이었습니다. 지금 ROHS나 VOCS라는 유해 물질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제품이더라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녹 때문에 골치다, 녹이 쓰는 게 너무 싫다, 녹을 지울 부분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각 다섯 분께 제가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릴까 합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맨 아래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 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신 다음에 녹이오 제품과 녹이오 프로 제품 중 사용해보고 싶은 제품을 선택해 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촬영을 하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괜찮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전 세계에 수출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WD40 못지않은 전세계에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제품이 되었음 하는 바람도 가졌거든요. 무튼 오늘 영상이 녹제거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